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잼 퇴근길을 책임질 불꽃 튀는 수익률 배트쇼 주식 쇼다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30분 동안 힘차게 출발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도 마무리하는 시장에 또 우리가 앞으로를 바라볼 수 있는 테마들, 종목들 살펴보시면서 저희 전문가님의 핵심 종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의 불꽃 튀는 수익률을 위해서 두 전문가님이 늘 경쟁하면서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 수익률 잘 좋게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2024년에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번 주 마무리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장 2차 전지주, 뭐 챗GPT 관련주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준 만큼 또 우리가 2023년에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또 진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연초에 바라볼 수 있는 테마들, 종목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리 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시장 빠르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세심하게 공략 종목 도와주고 계시는 전영호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전영호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쇼다운의 전영호입니다. 새해를 맞아가지고 기술주들의 차익 시간이 좀 이어졌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내내 좀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글로벌 증시 및 국내 증시 또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와 AI 기대감으로 테마주들이 상승을 좀 견인했다. 아나운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그대로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서 저는 좀 특징적으로 섹터를 좀 살폈을 때 체감을 했던 섹터는 아무래도 바이오주가 좀 랠리를 펼치다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뉴스에 사지 말고 그리고 남들 사는 거 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제가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30분간 알찬 정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현재 투자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테마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상세히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장 혼란스럽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환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요. 아직까지는 큰 분압이 되지는 않지만 국채금리라든지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장에서도 바라볼 핫테마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핫테마도 바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좀 가장 궁금합니다라고 뽑아주신 핫 테마가 바로 전구체 배터리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AI 그리고 반도체, CXL 뭐 이렇게 테마들이 좀 많이 상승하기로 했었는데 이 종목이 이 섹터가 궁금하다라고 뽑아주신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완성차 업계에서 삼성과 현대 이렇게 두 업체가 손을 잡으면서 좀 개발 가속화를 하겠다 그리고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불어서 이제 궁금하다 이렇게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워낙 미래형 배터리다 그리고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이제 고체 물질로 만들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강력한 배터리다라고 하는데 워낙 개발이 좀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현대차가 2025년에 전구체 배터리를 시범 양산을 하겠다 시범 생산을 계획을 잡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027년에 전구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잡고 있으니까 상용화까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물론 미리 좀 앞당겨서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 그리고 테마가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은 그 섹터 내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뭐 대장주로 움직이는 전농 화성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CIS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뭐 전구체 배터리가 아직 만들어진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적 반면에서 그리고 어떤 회사가 아직까지 여기에 계약적으로 대장주가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옥석가리기가 진행되지 않았었고 좀 이렇게 테마에 다리만 그리고 뭐 발가락만 올려놓고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전고체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자 말씀 이렇게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 중인 분 그리고 손실 중인 분 모두 좀 대응 방법이 다를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질이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조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전고차 배터리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에는 제가 지금 보유 중인 포트 내에서 공략 중인 종목 중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서 이제 분리막 기업인데 이 전고차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은 분리막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주간으로는 조금 아직 전고차 배터리보다는 다른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좀 더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요. 현재 현대차와 삼성도 그룹 협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웃돈 가운데 기대감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궁금증이라든지 투자 전략,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세한 여러분들과 투자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 두 전문가님의 수익률 현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두 전문가님의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두 전문가님의 주식 쇼다운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전문가 쇼다운 수익률 현황, 꿈비라는 종목 26% 큰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한국정보인증 9%, 셀바스 AI 10%, SPG라는 종목 마이너스 3% 하락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이주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스맥이라는 종목도 마이너스 3%, 신테카바이오 플러스 6% 상승 중입니다. 프론티어라는 종목 마이너스 8%, 네페스라는 종목 플러스 6%. 현재 김원기 전문가님의 쇼다운 수익률 현황 누적 수익률은 33%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생방송 방송 중인 전영우 전문가님의 쇼다운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SKI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1%, 두산 플러스리라는 종목 16%, 나스미디어라는 종목 5%, 아바텍이라는 종목 9%, 커넥트웨이브라는 종목 22%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레드캡투어 1%, SK바이오팜 마이너스 1%, 알서포트 9%, 청담글로벌 3%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영우 전문가님의 쇼다운 수익률 현황 누적 수익률이 65%,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네, 현재 전용호 전문가님 오늘 생방송 중이신 전용호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두 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지금 현재 전용호 전문가님의 현재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빼고는 모두 상승 중인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고 알차게 공략을 해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전용호 전문가님의 공략주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주시고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우리 다음 주 시장 저희 전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지 저희 전용호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률이 지금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좀 자랑이 되겠지만은 일단 특정 종목에서 수익률이 드라마틱하게 높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포트 자체 수익률이 좀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뭐 10%에서 20% 내외 고만고만한 수익률을 가져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좀 나는 이유가 손실 종목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리스크를 얼마나 좀 테이킹했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핫한 테마, 남들이 좀 많이 사고 궁금해하는 테마들 그리고 지금 뉴스에 막 떠들썩한 테마들을 조금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아직 남들이 좀 눈여겨보지 않는 섹터들을 공략드렸던 것이 좀 주요한 전략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물론 이런 핫한 테마들은 다시 한번 좀 좋은 가격대에서 공략드릴 거니까요. 좀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리뷰를 제가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가장 최근에 공략드렸던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12월 28일 공략드린 알서포트, 원격 서포트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재택근무 정책 수혜 관련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일본 사업을 영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잡겠다. 그동안은 글로벌 증시와 함께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화를 좀 잡아내겠다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일본 엔화가 조금 반등을 한다면은 이 기업도 실적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략드리고 나서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차트를 공부하거나 설명드릴 때 뭐 매직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한 좀 두루뭉실한 얘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9% 수익권이고 목표가까지 착실히 안내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제가 바로 엊그제 공략드린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섹터로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중국 시장의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좀 메리트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M&A를 가져가면서 특정 회사를 좀 인수를 했고 그러한 인수 시너지가 상반기에 나올 수 있고 상반기에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를 한다. 여기에 기대감이 좀 쏠릴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방송 시점 이후로 꾸준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실적 성장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좀 주도 섹터들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AI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언제 잡아주시나요 하시는 분들 좀 천천히 기다려주시고 그동안은 좀 안전한 종목들로 일단 포트 수익률을 챙겨놓고 그다음에 그 수익률 기반으로 조금 더 안정된 심리에서 매매를 좀 이렇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익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 중에서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 좀 실감했던 섹터 내에서는 바이오주의 그 하락이 좀 체감이 됐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공략드리고 8% 정도 수익권에 머물다가 하루아침에 좀 7%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좀 차익 실현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하나 떴었는데 이제 미래 먹거리다, 주요 사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마일스톤 계약 공시가 떴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 공시에 이 마일스톤 기술
기술료라든지 계약금 같은 경우에 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고, 결국에서는 거의 뭐 보유 그 매수 단가 에서 한 1% 2% 정도 손절가로 포트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전달은 드렸지만 노란톡방에 입장하지 않고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입장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사실 일주일에 거의 한 세 종목씩 매주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용호 전문가님의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시면 한 종목 빼고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시장을 빠르게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공략주들 나도 이 시장 대응하기 너무나도 힘들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주식 쇼다운의 쇼다운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 종목명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종목명이 궁금해요. 나도 이 종목으로 한번 투자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쇼다운 종목도 바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쇼다운 종목 여전히 좀 개별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개별주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모래사장에서 동전 찾듯이 한 종목 한 종목 살핀 뒤에 좀 꼽아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테마에 좀 엮인 이력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위하는 사업 또한 거의 경쟁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별주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영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 전원 장치를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핵융합 전원장치, 플라즈마 전원장치 이런 특수 전원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특히 핵융합 전원장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생산을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을 매수하고 공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는 경쟁사를 찾을 수 없고 진입 장벽이 워낙 높은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이러한 특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테마로 봤을 때는 제가 여러 테마에 엮인 이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테마를 살폈을 때는 핵융합 에너지 테마로 엮인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중입자 치료기 관련해서 테마로 엮인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좀 뜨거운 초전도 체에도 테마가 엮여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는 이 종목이 초전도체 테마 중에서 오르지 않은 유일한 종목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한번 조금 급등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한번은 부각받지 않을까라고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요.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전원장치에 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해 8월에 미국에서 핵융합 점화에 성공했다는 뉴스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028년에는 신재생 대한에너지로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핵융합 관련주들이 좀 뛸 때 이 회사도 주가가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입자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작년 9월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작년 9월경에 국내에서 전립선암 환자가 중입자 치료를 받고 암세포가 한 달 만에 제거되었다. 이런 뉴스의 테마가 부각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작년 8월, 9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테마 흐름이 물론 매년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조금 기다려 볼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중성자 치료 기술을 개발 중이고 자회사에서 그러한 임상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 이력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좀 직접적인 테마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초전도체의 얘기일 것 같은데요. 초전도체 테마가 핫한데 오르지 못한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초전도체가 상용화 시에는 핵융합 에너지의 개발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초전도체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초전도체 테마 요즘에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 시장에서 한번 부각받지 않을까, 우리는 좀 선침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워낙 좀 많은 테마에 엮여 있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은 눈길을 좀 주지 않았던 테마들이거든요. 중입자 치료제, 뭐 과학기술 테마는 제가 워낙 상투 잡히기 쉽다. 그리고 워낙 미래성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기업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테마에서 공략드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뽑아온 이유, 바로 테마뿐만 아니라 실적이라든지 산업의 성장도 2024년부터 가시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 중에서 일단 특수전원장치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융합 전원장치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산업화,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요 매출로는 잡히지 않거든요. 이 회사가 주요 매출이 잡히는 게 바로 전동차 생산입니다. 열차, 지하철, 기차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 이상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후 열차와 신규 열차 구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5년간 거의 구매 계획을 따졌을 때 시장 규모가 4조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시장 산업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수주 잔고가 1조 원이 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수주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 2,100억 정도, 2,179억 규모의 수주 계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간이 5년 정도가 되지만요. 5년 나누었을 때도 연간 400억 규모의 계약 공시가 있었고 2022년, 2021년 거의 2천억대 매출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는 거의 100% 넘는 이런 큰 규모의 계약 공시가 있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핵융합 전원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었지만은 IT 섹터에서 플라즈마 전원장치를 지금 공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좀 끝이 없고 길어질 것 같지만 2024년에 반도체의 사이클은 돌아온다. 증설, 생산, 라인 증설 이런 것들은 꾸준히 좀 호재가 뒤따라오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곳에서 지금 수주 그리고 계약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현재 작년에 뭐 핵융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중입자 치료 이러한 것들 테마에 한창 엮여 있을 때 18,000원까지 찍었었고요. 지금 현재 14,000원대까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표적이 되었었는데 10월 공매도 제한 조치 이후에 바닥을 형성했고 이번 배당락 때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6,000원에서 18,000원 잡으면서 이 종목 공개 노란톡방에서 이어드리면서 다음 주에 공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쇼다운 종목의 힌트도 살짝 드렸는데요.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오르지 않은 종목이고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신데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찍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핵심 요약, 세 줄 요약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 보인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전고체 관련주가 돋보였습니다. 내일의 쇼다운 종목은 노란 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무리하는 시장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